네, 와글라글 시장 가이제 단장 김우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로 와글라글 시장 가이제 상반기 결산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더 힘든 걸 준비했습니다. 우리 현장에서 최우수상 받으신 분들보다 더 재미난 무대가 있습니다. 다름은 인기상 받으신 분들의 무대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무슨 보따리, 재미난 보따리 벌어졌습니다. 자, 그럼 상반기 인기상 퍼레이드 베스트 오브 베스트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와글와글 시장가요제 상반기 결산 인기 베스트 오브 베스트. 와글와글 시장가요제의 웃음 유발자들만 모았다. 주체 못할 길을 선보인 인기상 수상자 베스트 4. 엄마표 일바지 패션으로 무대를 주름잡은 16꽃 청춘들. 남원인월 시장의 박인모, 최은찬군. 노래가 시원찮다. 근데 옷값도 못한다, 야. 이 옷이 누구 거예요, 솔직히? 방금 샀습니다. 아, 인월시장에서 샀어요? 네. 이 얼마든가요? 10,000원 들었어요. 만 아래 윗돌이? 네. 여기도 10,000원? 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입기로 작정을 했어요? 뭐 인월의 패션. 인월의 패션. 네. 어느 중학교예요? 인월중학교요. 인월중학 3학년? 네. 아, 그렇습니까? 여기는 고등학교 어디로 가요? 남원 고등학교. 그렇지. 네, 여기 여학생들도 춘향이처럼 이쁜가요? 아니요. 아니 왜? 춘향이의 후배들인데. 못생겼어요. 근데 자기는 어때요? 이도령으로서? 잘생겼어요. 네, 약 먹고 나왔냐? 네, 정말 잘생겼어요. 그렇죠? 네, 커서 뭐 해볼까 한번? 저 군인이요. 군인, 경찰. 야, 뭐 멋있다. 둘 다 나라 지키는데 일한다는데 잘생겨서 건강하고 좋네요. 근데 공부는 못하나 봐. 네. 뭐 말을 못해. 말을 왜 못해요? 전 잘합니다. 잘하고 몇 등해요? 저 한 1등. 1등? 전 2등. 2등. 전부 죽어서 애들이 전교 두 명밖에 없냐? 너네들 둘이 1, 2등 다 해먹어? 그래, 참 잘생기고 좋지요? 네, 노래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이 노래 여행을 가요 할 때 둘이서 오지리게 뵀으면 왔다 갔다 하면서 무용을 많이 쳤으면 좋았을 뻔했어. 네, 뻣뻣하게 서서 했어요. 자, 여러분 박수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부 잘하세요. 작년에 집 나갔던 각설이가 와글와글 시장 가요제에 돌아왔다. 익산 남부시장의 허미경 씨. 내일이면 한다.
아유, 근데 이렇게 예쁜 창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원래 요 시장 안에서 뭐 하시지요? 네, 미용실 하고 있어요. 미용실. 아, 익산 남부의 어머니들 머리를 담당하고 있는 분이 이렇게 입고 나오니까 이거 며칠 걸렸어요? 한 일주일 걸렸나요? 일주일. 네. 네. 남편이 여기 와 계신가 모르겠네. 아니요. 예, 안 보는 게 다행이지. 이거 봤다가 나 같으면 안 사러. 근데 나 희한한 게, 아니 이걸 왜 들고 나왔대요? 이거 어디다 쓰는 거예요? 아, 먹는 거예요. 먹는 거. 하기야, 먹는 건 먹는 건데 깜짝 놀랐어요. 소세지를 들고 나와가지고 그 어디다 쓰려고 그러나 그랬더니 그래, 미장원도 요즘 아주 유행이 많은데. 네, 예. 예, 익산분들은 머리를 길게 하나 짧게 하나? 보편적으로 요즘에는 짧게 하는 편입니다. 아, 따뜻하니까. 예, 예. 그렇습니까? 하루에 손님이 한 2, 30명 온다고. 예, 예. 그렇습니까? 부자 됐겠어요? 네, 부자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미용실 하는 분들은 집에 가면 반찬도 못하고 남편들 굶기 일쑤라는데.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러세요? 우리 여기 전통시 나무시장에서 모든 재료와 맛있는 과일, 야채, 그렇습니까? 고기, 생선. 예. 네. 남편이 어떻게 사랑해 주세요? 돈 벌어온다고. 어머나, 여보. 아주 아주 많이 사랑해 줍니다. 내가 그냥 배터리가 그냥 돌았네. 그러세요. 이 얼마나 좋아요. 노래는 노래, 또 미용실에 가면 열심히 머리하고 남편들 사랑하고 반찬 잘하고. 예, 바로 익산의 주부의 대표입니다. 박수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무시장 사랑해요. 네. 관객을 닭살 돋게 만든 사랑꾼이 떴다. 러블리한 커플룩의 주인공 전주 동문사장 박수님 남신 부부. 당신이 원하신다면 하늘의 별을 따다 바치오리다. 당신이 원하신다면 하늘의 달을 따다 바치오리다. 수많은 사람 중에 하고 많은 사람 중에 하필이면 나를 만나 고생만 하는 당신, 조금만 기다려줘, 조금만 기다려줘. 행복하게 해줄 거야, 당신을 사랑하니까. 당신이 원하신다면 박수! 하늘의 별을 따다 바치오리다. 당신이 원하신다면 하늘에 달을 따다 바치오리다. 아이고 세상에, 이게 무슨 사연이에요? 둘이 부부예요? 예, 그렇습니다. 부부입니까? 네네. 근데 옷을 어디서 그렇게 촌스러운 걸 골라가지고. 아이고, 거금 주고 주문했어요. 거금 주고. 아이, 그러면 하나는 하나는 파란 걸 입을 걸 그랬어. 아, 이렇게 봐야 저 좀 더 보기 좋을 것 같아서요. 그러세요? 네네. 얼마나 사랑하세요? 아, 하늘만큼, 땅만큼요. 하늘만큼. 그렇죠. 여기는 남편을 얼마나? 하늘만큼. 네. 이 두 분이서 어디 편찮으세요? 아니요, 기분 좋아서요. 제정신인데 그래요? 아, 근데 좀 많이 긴장돼요. 그래, 긴장을 풀으라고 내가 그러는 거지. 네, 많이 긴장돼요. 아, 근데 나는 두 분이서 노래할 때 남편이 춤을 추네요? 네. 네, 나 그 머리 털라고 춤 보는 춤이요. 아니, 노래가 조금 내가 나서. 노래 조금 남편보다 아, 내가 그러니까 남편은 저 춤을 해라. 네, 좀 여기 나도 춤 혼자 좀 춰봐. 시작. 아니, 음악 좀 제대로 추라고 그래야지. 그럼 음악을 얘들아, 음악 좀 이만큼만 춰봐. 아이, 그만 젠틀맨. 자, 그저 뭐냐. 시작. 춤춰. 아, 아버지, 야, 잘 칩니다. 근데 어떻게 춤이 관절염 있는 사람처럼 춤을 춰요?
예, 근데 오빠 내가 할 말 있어. 나한테? 어. 예, 무슨 얘기? 지난번에 와거라 그래 나와서 어. 내가 가사 할까 막 노래를 하다가 어. 그래서 내가 상처가 엄청 커서 잠을 못 자서 입술을 부다 터버렸어 지금. 네. 아 그때 나왔었어 맞아. 근데 가사가 틀려가지고 어. 예. 가사를 내가 까먹었어. 네. 예. 그래서 내가 상처를 받아서 입술을 부다 터져버렸잖아 잠을 못 자서. 예. 그때 어떤 사람은 가사 까먹어갖고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그 입술 까진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 그래갖고 내가 상처 회복도 하고 어. 명예 회복도 하고 오늘 그러려고 하는데 노래가 어땠어 오빠? 아주 좋았어. 어, 1등 허갔어? 1등 허지. 쟤네들 다 간다면은 1등 허지. 혼자 허면 1등 한다네. 어. 여보 우리 1등 허지야. 1등 1등 야 심사위원님 1등 주세요. 1등 주세요. 어, 1등 준다네. 몇 년 살았어요 둘이? 아 45년 살았어요. 45년 그냥 한 6, 7년 더 사세요? 예, 한 100년 살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여보 사랑해 한번 해봐. 여보 사랑해. 부럽습니다.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이렇게 헐수 없이 그냥 나돌아다니고 만나지도 못하는 부부가 좀 많아요. 저도 지금 부인 본자가 12일 됐어. 참 부러워서 죽겠네 정말로. 예, 둘이 한번 껴안아봐 나 보게. 아이 오빠 뭐 없어야 가. 아니 근데 아, 나 얄미워서 또 예. 피디님 보고 나 이쁘게 잘 나오게 해주려고. 아 사진 이쁘게 나오게 하라고. 이쁘게 많이 잘 나오게 이쁘게 나오게 해주세요. 필름 고장났냐? 필름이 고장났어? 박수 보내주세요. 와그락을 시장 가요제에서 펼쳐진 고품격 판소리 무대. 이름 내 소리꾼 군산 해아시장의 오복수 씨. 그때의 춘향은 옥방에 홀로 앉아 울음으로 세월을 보냈는지 쑥대머리 귀신형용 장막옥방에 잔자리에 생각나는 것은 임뿐이라 부고지고 한양남군 보고지고 우리정 정별으로 일장 수서를 내가 못 보았으니 부모 풍양 글공부위에 거길 없어서 이렀는가 깨갱 여인신옹 이런가요. 네 괜찮아요. 어렵지요. 네. 오래간만에 하니까 네 괜찮아요. 뭐 다른 거 할 건 없지요? 네? 예. 예. 다른 것도 할 거 있지. 뭐 해요 또? 예? 뭐? 할 것이야 좀. 한번 해봐. 뭐 하나 시작. 주무세요? 예? 아니. 아 서서 주무시는 분. 생각하느라고 생각. 네. 시작. 난양이 무색. 깜짝 놀랐잖아. 네, 아이, 아버지 잘하셨어요. 예, 생각이 안 나지. 이게 뭐 하려고? 무대 보물 나온 게 나오질 않네. 네, 아 하려고 이게 안 나와. 예, 또 못 가겠네. 뭐 가라고 했어요? 나는. 안 갈래요. 계속해 서서 그러면. 나는 안 갈래요. 황성천리 멀고 먼 길. 누가 돌아가셨네. 누구를 불러고 내가 왔나. 또 왔어? 됐어요 이제? 예. 이제 황천 갔으니까 그만 가 이제. 예. 건강하시. 박수 한번 보내시면. 과연 이들 중 와그라그 시장 가요제 상반기 결산 인기상 베스트 오브 베스트 자리에 오를 주인공은 축하합니다. 남부시장의 허미경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네, 미용실 하시는 우리 사장님. 아, 인기상 베스트 오 베스트 축하드립니다. 방송 나간 뒤에 예. 그때 뭐 시장에서도 인기상을 받으셨는데 그 뒤에 고객분들이 더 많이 생기셨어요. 어떠셨어요? 사실은 많이 생겼어요. 아, 그래요? 저 하더니 먼 데서도 알고 편집점을 보고 찾아왔다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 예, 상당히 많았어요. 그렇죠. 무대에서 예. 재밌게 하시는 분들이 또 머리도 잘하시거든. 아, 감사합니다. 그런 소품을 재미라는 풍부하고 각색이라고 하는데 그 소품 어디서 준비하셨어요? 제가 스스로 준비했죠. 스스로? 네, 옷을 만들었어요. 아, 모자도 직접 제작하시고? 예, 예, 만들었어요. 이야, 각색이 복장이 있습니다. 네. 바지도 그대로 입고 관계가 안 됐습니다. 노래자랑에서 인기상 받은 그대로 지금도 지금도 잘 맞네. 그때까지 그 모습이에요. 그 당시에 앞으로도 계속 제가 가지고 있을 거예요. 아, 네. 제가 이 옷을 만들 때 제 손으로 직접 만들었기 아, 직접? 때문에 수제품. 네, 네. 그래서 전국에 하나도 없는 의상. 네, 맞아요. 미용실표 확실히. 네, 그래서 영원히 가지고 있으려고. 자, 이렇게 입고 이제 옷을 준비했는데 그 단골 고객들이 왔다. 그러면 이분들을 또 머리만 깎아드리고 돈만 받으면 재미가 없어. 공연을 해드려야지. 자, 옳지? 얼씨구 나온다. 너를 안고 내가 돌아간다. 아, 잘한다. 황진이 내일이면 간다. 그치? 너를 두고 간다. 황진이 너를 위해 간다. 네. 아이고 정말 춤 노래 기가 막히십니다. 아, 대단하다. 근데 내가 부탁이 하나 있어요. 예, 예. 나 그 모자 한번 쓰고 만들까? 아, 그러시겠어요? 네? 어떤 모습인지 궁금해. 아까부터라도. 아니 이렇게 예쁜 모습이 나오는지. 아, 네. 한번 만들게요. 네, 한번 씌워주시죠. 네. 네, 진짜 어울려? 멋있어요. 어울려? 어울려? 네, 진짜 어울려? 멋있어요. 귀엽나요? 예, 멋있습니다. 귀엽다는 얘기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 소원이 없었는데. 아, 예. 아, 오늘 소원 성취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제대로 다시 넘어가고. 아, 예, 감사합니다. 써보세요. 야, 역시 주인 찾아가니까 모자가 좋아하네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우리 미용실을 사랑하시고 또 애용해 주시는데 우리 고객분들에게 감사의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저 미용실 찾아오신 분들, 고객님들한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네. 앞으로도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예쁜 모습으로 즐겁게 머리를 해드릴 테니까 꼭 찾아오시고요. 네. 그리고 특별히 우리 남부시장, 익산시 남부시장 안에 있는 라일락 미용실을 꼭 기억해 주시고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아울러 대한민국에서 특별히 기억하고 잘하고 유머스러운 라일락 미용실이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야, 홍보 대단하다. 대단해. 각설이하는 대한민국 최초의 미용실. 아, 예. 앞으로도 전무후무해. 없어. 그러길 바라요. 각설이하는 라일락 미용실 그렇지.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이용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얼씨구 좋다. 참가제 하반기에는 어떤 끼를 가지고 인기상에 도전하실 분들이 있으실지 참 궁금합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용기 내어 도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요즘 남편분들이 우리 아내분들에게 많이 시달립니다. 이유는 주말과 휴일에 좀 쉬어야 되는데 우리 주부님들께서 와글와글 시장 가제를 보시고 식재료가 현장에 가면 정말 싱싱한 게 많다고 그래서 우리 남편분들 키를 던져주면서 운전해라! 이러고 현장을 달려간답니다. 주부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싱싱한 먹거리의 향연 함께 보시죠. 지난 3개월 전통시장을 다니며 신선하고 맛 좋은 식재료들을 소개한 와글와글 시장 가요제. 제철 농산물부터 싱싱함으로 승부하는 수산물까지 식탁을 풍성하게 만들 식재료들로 시청자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는데 맛좋은 흑돼지만을 사용해 쫄깃쫄깃 담백한 맛을 낸 익산 서동시장의 수제 소시지는 방송 후 인기 급상승!
이야 맛있네. 간도 어쩜 이렇게 맞아요? 이거 하나가 얼마입니까? 요게 한 1,000원 정도 가고요. 얘 같은 경우는 5,000원 정도. 아니 형님 너무 싸요. 너무 싸요? 네. 산지 직속이다 보니까 그 중간 마진이 없다 보니까요. 제가 그냥 저렴하게. 전국으로 팔려나간 전통시장 히트 상품 전주 서부시장의 김부각은 최고 재료로 손꼽히는 신안김과 의성육종마늘 천일염으로 만들어 믿고 먹을 수 있는 식품으로 눈도장 확 찍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놈들 하는 대로 해가지고 근데 하다가 아유 이게 너무 부드럽네요. 예. 김을 좋은 거 쓰면 이렇게 부드러워요. 진짜 밥 반찬은 좋고요. 요즘은 간식. 어린이용 간식. 온 가족이 총출동. 타고난 손맛으로 만들어낸 군산 대하시장의 수제 어묵은 쫄깃쫄깃 고소한 맛이 일품이었는데. 야, 이 대하시장은 어떤 시장이에요? 나는 이제 온 지 얼마 안 돼, 여기도 너무 좋아. 여기가? 네. 아, 뭐가 좋아요, 이 시장이? 다른 게 다녀. 다른 데보다도 노점상은 끝나. 진짜로. 잘해줘. 네. 아들, 변치 마라, 예? 예, 예. 아버지 최고야. 네, 죄송합니다. 아버지, 잘하겠습니다. 한번 해봐. 차려. 아버지, 잘하겠습니다. 그래, 고맙다. 오케이, 박수 보내세요. 여기에 절대 빠질 수 없는 식재료가 또 있었으니, 전통시장이 아니면 절대 맛볼 수 없는 특급 식재료 김현수 단장이 직접 찾아 나섰다. 오늘 제가 동해번쩍 서해번쩍합니다. 제가 찾은 이곳은 군산의 부엌이라 일컫는 군산 역전시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환한 얼굴로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 기다렸죠. 저희 장사가 얼마나 네. 이 와글와글 흥보기한 때문에 네. 이 아이 뭐 이번에 메리슨가 고이서 수대기보다도 한번 예. 경기 탄 거 없이 너무 잘 되고 아, 그래요? 기회가 있으면 한 번 더 또 해주셨으면 네. 더 반가울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예. 우리 와글와글 시장까지 녹화를 해가지고 이 집 예. 대박 났다는 얘기잖아요. 예. 예. 예전보다 거의 매출이 한 50 하루에 더 올랐다는 거. 근데 그러면 새벽에 일찍 나오셔도 그때는 하셨는데 그러면 더 일찍 나오시겠네요. 아, 그 지금 옛날에는 3시, 4시 나왔는데 지금 2시에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2시에요? 근데 2시에 일어나는 지금 피곤은 참 곱다. 아이, 잠을 낮에 푹 자요. 아, 또. 그리고 여름철에 네. 우리 맛있게 식사를 하셔야 돼. 입맛도 없잖아요, 여름에는. 네. 어떤 저 반찬을 좀 추천하고 싶어요? 아, 주로 이제 네, 열무 김치를. 아, 열무? 네. 시원하게 드시기 위해서 많이 저기 하시고. 옛날 왜 물만 말아도 맛있어. 네. 그렇지. 맛있죠. 우무가사리. 시원하게. 아, 우무가사리. 네. 우무가사리라고 이런 걸 좋아하시고. 아, 네. 새콤달콤하게 초무침 같은 거. 초무침? 아, 너무 좋습니다. 근데 이제 옛날에는 조금씩만 이렇게 더 저기 했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와글와글 덕분에 양이 더 많이 올라오니까 내가 더 힘들어졌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 이거 정말 좋죠. 힘든 게. 아 그렇죠. 매출 높아지니까. 아 그럼요. 이게 한 50만 원 차이가 났어요. 시장 경제가 살아야지. 네. 우리 지역 경제가 사는 겁니다. 근데 또 이제 언제 오십니까? 또 한 번 아, 언제? 또. 매 해마다. 아 매 해마다. 네. 근데 특히나 여름 뭐 맛있는 반찬도 있지만 특히나 아줌마 반찬에서는 내가 다른 전국의 어두운 시장보다도 자신있게 혼날 수 있는 거. 예, 네, 제일 김치 자신 있습니다. 김치! 열무김치, 배추김치, 김치 종류는 자신 있어요. 아, 김치는 대한민국 최고다? 네. 이야. 자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네. 아, 우리 아줌마 반찬을 찾는 네. 고객분들에게 좀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까지 저희 가게를 찾아주시고 또 맛있게 드셔주시고 또 와서 맛있었다는 그런 또 얘기를 해주실 때에 이렇게 힘들고 고생스러워도 거기에 보람을 와. 많이 찾고 있거든요. 그렇죠. 고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이고, 말씀 잘하시고 네. 자, 마지막으로 제가 네. 아줌마 하게 되면 반찬을 높이 외치는 겁니다. 네. 아시겠죠? 네. 자, 좋습니다. 아줌마 반찬! 반찬! 전통시장에서 만날 수 있는 맛 좋고 신선하고 가격 착한 식재료들 앞으로도 와글와글 시장 가요제에서 만나보세요. 와글와글 시장 가요제의 꿀재미 트로트 스타들의 명공연. 올해도 수많은 가수들이 전통시장을 찾아 열정적인 무대를 선보였는데
그 중에서도 시장이 사랑하고 시장을 사랑하는 가수들의 무대만 쭉 모았다. 시장이 사랑하는 가수 그 첫 번째, 전통시장 만세를 외치는 신토부리 가수 헤이로. 늦기 전에 또 늦기 전에 내 생에 단 한 번만이라도 내 영혼을 불 태울 그런 사랑 해보고 싶다. 때론 시린 아픔도 때론 시린 눈물도 오직 한 사람을 위하여 가슴으로 느낄 수 있는 내 생이 끝내는 그 순간 누가 있어 행복해 웃을 수 있는 복부모 같은 화라산 내 생에 단 한 번만이라도 늦기 전에 또 늦기 전에 내 생에 마지막 사랑 늦기 전에 또 늦기 전에 내 생에 단 한 번만이라도 오직 한 사람을 위하여 내 생에 마지막 사랑 내 생이 끝나는 그 순간 누가 있어 행복했다 웃을 수 있는 복부모 같은 파라산 같은 그런 사랑 내게 온다면 내 남은 인생 남은 생을 모두 늦기 전에 또 늦기 전에 내 생에 단 한 번만이라도 늦기 전에 또 늦기 전에 내 생에 마지막 사랑을 늦기 전에 또 늦기 전에 내 생에 마지막 사랑을 내 생에 사랑이 네, 우리 대한민국에 온 베이로 씨 다시 한번 사랑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녀들만 떴다 하면 시장의 밝은 에너지가 업업 쌍둥이 가수 윙크. 남자로구나 이 땅에
서부시장 가족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남자 중에 남자로 노래 하나로 지친 시장의 웃음꽃을 활짝 피우는 스마일 레이디 문연주.
다니는 곳마다 전통시장을 알리고 있는 시장을 사랑하는 가수 조승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멀어져가면 그님이 알로다 하네. 미치도록 사랑했던 그 사람이여, 내 몸속에 같이 살던 그 사람이여. 당신 떠나도 당신 떠나도 구멍 난 내 가슴은 아픔을 가져가라고. 아파도 아파도 너무 아파요 구멍 난 내 그님이 날로다 하네. 미치도록 사랑했던 그 사람이여, 내 몸속에 같이 살던 그 사람이여. 당신 떠나도 당신 떠나도 구멍 난 내 가슴은 너무 아파요. 죽을 것만 같아 기도합니다. 아픔을 이 아픔을 가져가라고. 아파도 아파도 너무 아파요 구멍 난 내 가슴을. 미치도록 사랑했던 그 사람이여, 내 몸속에 같이 살던 그 사람이여. 당신 떠나도 당신 떠나도 구멍 난 내 가슴은 너무 아파요. 죽을 것만 같아 기도합니다. 아픔을 이 아픔을 가져가라고. 아파도 아파도 너무 아파요 구멍 난 내 가슴은. 구멍 난 내 가슴이. 시장이 좋다는 그녀, 그런 그녀가 우리는 좋다. 섹시 디바 박주희. 오늘도 내일도 나를 사랑해.
나무시장 여러분들 대화수 박수. 오빠 없이 나는 못 살아. 다시 태어나도 못 살아. 언제까지나 기다릴 거야. 내게로 돌아와. 잠시 흔들렸을 뿐이야. 내가 못해줬을 뿐이야. 오늘이라도 지금이라도 내게로 돌아와. 달콤했던 유혹에 쉽게 빠지진 않아. 내겐 오빠 오빠뿐이야. 오빠야 오빠야 나를 나를 놓지마. 오늘도 내일 요즘 트로트계는 젊은 트로트가 대세. 와그락을 시장 가요제에도 뜨거운 인기를 누리고 있는 젊은 트로트 가수들이 총출동했는데 대한민국의 두 바퀴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박구윤. 부산 역전시장 상인 여러분 그리고 오신 시민 여러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바라만 봐도 좋은 당신, 그려만 봐도 좋은 당신, 같이 불러주세요. 바라만 봐도 좋은 당신, 그려만 봐도 좋은 당신. 멀리 있어도 가까이 있어도 너무 좋은 내 당신. 두 바퀴로 달려가는 자전거 페달을 힘껏 밟으면 당신은 앞바퀴, 당신은 앞바퀴, 나는 뒷바퀴. 두 바퀴로 달리는 좋아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행복하시다면 다 같이 함성 부탁드립니다. 함성. 바라만 봐도 좋은 당신, 그려만 봐도 좋은. 바퀴로 달려가는 자전거 페달을 힘껏 밟으면 당신은 앞바퀴 한 번 더. 당신 나는 뒷바퀴. 두 바퀴로 달리는 사람.
사랑 우리 사랑 두 바퀴 사랑 쓰러지지 말고 달려요 두 바퀴로 달려요 우리 사랑 영원히 영원히 우리 사랑 군산 역전 한 번 들으면 귀에 착 감기는 달콤 보이스 양양 안녕하세요 양양입니다 안녕하세요 여자님 여자님 여자는 사랑을 먹고 살아요 당신 품에 안겨 당신 품에 안겨 사랑을 받고 싶어요 든든한 어깨에 기대요 사랑하고 싶어요 마음부터 영원까지 사랑은 하나 내 마음에 쏙 든 여자는 사랑을 먹고 살아요 당신 품에 안겨 당신 품에 안겨 사랑을 받고 싶어요 든든한 가슴에 푹 안겨 사랑하고 싶어요 만남부터 영원까지 사랑은 하나 내 마음에 쏙 든 당신 든든한 가슴에 푹 안겨 사랑하고 싶어요 만남부터 영원까지 사랑은 하나 내 마음에 쏙 든 당신 내 마음에 쏙 든 당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절한 보이스와 꽃밈으로 엄마들의 대통령이 된 남자 장민호. 여행 갑시다 나의 여자여 하나뿐인 나의 여자여 상처 투성이 병이 들어버린 당신 여행 가서 낙태하리다 나란 사람 하나만 믿고 같이 살아요 바보같이 착한 사람아 나쁜 말합니다 고맙다
누구도 감사해요. 오직 나만 아는 사람만. 봅시다 나의 여자여, 하나뿐인 나의 여자여. 고운 얼굴에 쓰여진 슬픈 이야기 오늘 밤에 지워봅시다. 나란 사람 하나만 믿고 같이 살아요. 바보같이 착한 사람아, 나는 말합니다. 고맙고요 감사해요. 오직 나만 아는 사람아. 하나만 믿고 같이 살아요. 바보같이 착한 사람아, 남자는 말합니다. 고맙고 감사해요. 오직 나만 아는 사람아. 오로지 나만 성인가요 신인상을 휩쓴 트로트 신성 사랑 도둑 강소리. 말로 할게.
누나들의 마음 제대로 사로잡았다. 트로트 아이돌 선경. 누가 어서 나 좀 알려줘요. 그녀 때문에 정신을 차릴 수 없어. 멀리 바라만 봐도 한눈에 쏙 들어오는 너. 오늘 하루만 같이 있어줘. 즐거우셨죠? 네, 저도 즐거웠습니다. 우리 프로그램 보시고 전통시장을 찾고 싶으신 분이 참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꿀팁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전통시장을 찾으시려면 온누리 상품권을 꼭 구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온누리 상품권이 5%에서 10%로 확대해서 할인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때 구입을 하셔가지고 장을 보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시장에 가시면 값도 깎아주지요. 그리고 덤도 주지요.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꼬랑치고 가자고 청소 다 던지고 얼마나 좋습니까? 자, 오늘 이 상품권을 사용해서 전통시장을 많이 찾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주에 와글와글 시장 가해제 상반기 결상 3탄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